벌써 3년째 경기도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를 달려온다는 단골 손님. 먼 거리를 감수하고서라도 꼭 대성 씨에게 머리를 맡겨야 마음이 놓인답니다. 바로 납작한 뒤통수를 살리는 기술 때문이라는데요. 이제 마음에 드세요? 저분도 뭔가 찰랑찰랑거리긴 하네요. 아, 쭉 찾았다는 모발에 볼륨을 불어넣는 커트 기술. 이런 커트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건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닙니다. 커트 실력을 위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게 있다는데요. 이제 가위 연습으로 쓸 종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가위도 연습이 필요해요? 그럼요. 연습을 해서 지금 계속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뭐 더 잘하려는 것보다도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해야 또 유지되는 기술이거든요. 이런 게. 경력 30년 차 베테랑 미용사지만 편하게 손을 쉴 수가 없답니다. 그동안 닦아온 초스피드 가위 실력이 녹슬지 않기 위해선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밖에 없다는데요. 많이 자를 때는 하루에 한 200장 정도? 계속 연습하시네요. 아무래도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. 네. 시골에서 그것도 남자가 미용사로 살아남기 위해선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했답니다. 남는 걸로 이런 걸 만들어요. 이게 뭐죠? 아, 이게 꽃. 아닌 게 아니고요. 남는 걸로 만든 종이꽃이거든요, 이게. 아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잘랐잖아요. 3년 전부터는 미용실 잡지를 자르면서 가위질 연습을 한 종이로 꽃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. 네, 10년 동안 뭐 하는 게 여기 다 있거든요. 예? 네, 한번 보세요. 3년 동안요? 우와. 신나는 연습이 켜켜이 쌓인 비밀의 꽃바. 기린도 있어요. 비밀인 것 같아서 뭐좀 만들고 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, 들어가서 놀고 싶네요. 자그마치 2만 5천 송이가 넘는 꽃들이 방을 한가득 채웠습니다. 매일 서너 시간을 연습한 결과물이 쌓이고 쌓인 거죠. 이게 방을 가득 다 채우는 게 목표예요. 그만큼 네? 더 열심히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죠. 이 방을 다 찰 정도로. 그리고 또 하나, 가위질하는 데 쓰이는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무거운 절단수 가위로 머리 자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참. 이렇게 무거운 가위로 연습하다 보면 여기 근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. 아. 대단하시다. 이게 좀 많이 가볍게 느껴지죠. 아, 그렇겠네. 이게 훨씬 더 무겁고. 그 덕에 가위질은 더 빨라졌고 손목에 무리 없이 초스피드 가위질을 계속 세울 수 있었답니다.